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명장의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명장의 거상 모자봉 게임 방송 저번 방송부터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현재 이상한 이벤트 때문에 저작거리가 아주 그 아비규환 상태가 됐습니다. 운영진께서 어떻게 그 NPC 위치를 조금만 더 넓은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 창출 능력이 부족해요. 예,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클라 데리고 오신 분들 뭐 이제 상단 소환하는 분들 때문에 서민분들이 너무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제 고려해 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번에 이어서 진행할 텐데 좋습니다. 아둘님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이 뭐냐고요? 네, 몬스터예요. 몬스터 사람이 아니고 몬스터입니다. 잠시만요. 와, 렉 쩐다. 하기 싫어지게. 저도 강화 이벤트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서오세요 저승사자님. 자, 근데 의외로 지금 전투력이 좀 있네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야. 전투력 있는 애를 잡아서 끝까지 난 강화를 끝까지 5강까지 갈 것이냐, 이게 좀 반복될 텐데 그냥 하던 대로 살자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뀌었잖아요. 업데이트 되고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난 자꾸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원래 초록색 아니었나요? 빨간색 되니까 무슨 뭐 어디 처맞고 온 것 같잖아. 하여튼 맞고 와서 의원님 곁에서 이제 있다가 나온 것 같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 이타코가 세던가? 이타코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와, 한 명만. 자, 한 명. 와, 이게 렉걸려? 잠깐만, 여기 부대 지정이 왜 안 돼 있지? 잠시만요. 와, 렉 심하다. 오늘 안 되겠네요. 자, 잡아볼까? 자, 지금 저는 뇌검 대남이고요. 뭐야? 벌써 죽었어? 얘네 이런 애들이구나. 저는 노트북 유저라서 적응이 안 되는 주제. 뭐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잡네. 잡았나 벌써? 쉽네 이타코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초보들도 잘 하겠는데 이제 여기 들어오려면 자격증 필요하잖아요? 자격증 해낸다. 출입증. 출입증 뭐 필요하지 않나? 이게 바로 뇌검 대남입니다. 가라 뇌검아! 나와라 가제트 만능 뇌검! 랩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를 못 데려오는 분들 많죠. 한방. 얘 센 놈이 아니었구나. 클라 돌리려면 창모드 해야 되는데 몸매지 잡을 게 아니니까 전체 화면으로 원클 돌리게 생겼어요. 아까 보니까 나 한 마리 남았어. 아까 보니까 에스 슬라노님 어서오세요. 잠깐만요. 잠시만. 오케이 됐어.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 슬라노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슬라노님, 슬라노님, 진짜 너무 반갑다. 저 무한의 거상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슬라노님. 무대 위로 모셔볼까요? 슬라노님. 누군가 했어, 솔직히. 누구지? 무한의 거상인데 왜 아이디를, 신분을 왜 세탁하셨죠? 신분 왜 세탁하셨어요? 왜 닉네임을 이렇게 바꾸시고? 왜 이게, 그리고 거상을 잘 안 들으세요? 뭐하고 사시길래 지금?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예. 아, 왜 본인을 숨기고 다니세요, 왜? 창세기 전을 봐서 시라노로 했습니다. 아, 딴 데 바람 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외도하셨구나. 어쩐지 안 보이시더라고. 몇 달째 지금 내가 거상 진행하는데 그러셨군요. 거상 안 들어오지, 방송 안 들어오지, 손님으로도 안 들어오지. 그러셨구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짝짝짝. 저승사자의 짝짝짝. 환영하잖아요, 저승사자님이. 그러셨구나. 어디 한번 어떻게 사나 볼게요. 예, 지켜볼게요 한번. 그래요. 저렇게 이제 외도해버리고 이제 딴 데 가버리시면 좀 그런데 뻔뻔하게 오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러? 아야야야야. 어디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밥 먹고 계세요? 밥을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핑계는 아니겠죠? 12시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 11시 지금 30분인데 밥 드시고 계신다는데 글쎄요.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이 무한의 거상님인데. 근데 왜 안 오실까?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뵈서 진짜 솔직히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또 찾아오셨네. 난 또 여기 뭐 전여송 직캠 뭐 이런 것만 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 또 기억을 해주시고 명장의 게임방송 기억해주시고 또 찾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많이 컸죠? 아, 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아, 제가 옛날에 명장이 아닙니다. 예? 갈 때 가더라도 야식 드실 때 드시더라도 뇌금 한번 보셔야죠. 야, 가는 길 모셔다 누려라. 은이 되란다. 중구가 시키드나. 어? 야, 지금 뭐하냐. 어? 뭐하네 거상님 보시잖냐. 야, 한번 보여드려라 스킬. 야, 저 봐라. 야야야야. 야, 이 수험을 살살 해 임마. 아, 이제 혼자 하겠다고 그 자식. 그래, 한번 지천례 한번 써 보여는 드릴게. 아, 너 지천례도 보여줘야지. 지천례만 보여주면 안 되지. 다른 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나이스. 아, 뭐 요 정도만 뭐 보여는 드릴게요. 오행기는 생사결로 다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아, 또 좀 센 거 보여드려야겠네. 어디야? 저기구나. 신전 지하 동굴?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예? 어디 한번 센 아, 여기 근처에 있는 애죠. 우태호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검든 애 아니에요? 검든 애? 나와라 가데트 만능뇌검. 어?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아, 나 이제 표창으로 외형 변환했지. 아이씨, 얘죠 우태.
야, 무한님 오셨다. 한번 보여드려라. 차후 잡는 거. 아, 여기 있나요? 차후? 뭐야, 여기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아, 아닌데? 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아씨, 초보티 팍팍 냈네. 무한님 모신다. 보내드려라. 아, 나 진짜. 무한, 어, 뭐야? 잠깐만. 야, 일어나봐. 잠깐만. 어디 갔냐? 아, 나, 아무리 허접이라도 이렇게 가는 건 그렇지 않냐? 야, 잠깐만. 대화 한 번, 너네 말 못하니? 아, 나 이 자식. 야! 아이, 나 자식들. 아, 봐주니까 기어 오르는구만, 아주. 어? 야, 일어나봐. 아, 안 되겠다, 야. 아, 나 진짜. 아, 이거 쪽팔려서 살겠나, 이거. 아, 확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그래, 내 기분이다. 봐주겠다, 내가. 어, 이거 뭐야. 아, 여기 있고, 이게. 아, 지름길이었구나. 내 지름길을로. 아, 다 들어가려고 하네. 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예, 그것도 그런데 아까 조금 지나쳐졌는데 아까 두 분이서 가사님과 무한의 거상님이 알고 지내셨던 분들 같아요. 이렇게 또 뵙나요? 자, 제 죽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 몇 년 만에. 어, 명장님 많이 도와드려. 아, 제 팬분들끼리 이렇게 또 만남의 어떤 소통의 시간, 만남의 장소네요. 명장의 게임 방송이. 아, 네, 뭐 무작원 안 걸리죠. 지금 제 암 덩어리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아, 글뽕님 어서 오세요. 아까 봤어요, 웃는 거. 뭐 나왔습니다. 뭐 카이젠 사건 때문에 그런. 예,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이게 만 이게 외담 이제 말씀하시고. 네, 참. 아, 돈독한 사이 좀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밤도 늦었는데 두 분 그럼 어떻게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예, 곧장 찾아갈 기세인데 좀 천천히 진도를 빼시는 게. 마음만은 알아요. 이게 모두가 이제 마음만은 아니까 너무 섣불리 가다가 부담 느낄 수 있거든요. 좀 천천히, 예,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두 분 진짜 근데 제 방송을 통해서 이게 만나셨다는 게 아, 상당히 뿌듯하네요. 이렇게 또 이제 만남을 이어주고. 글뽕님 웃지만 말고 옆에 뭐 짝꿍 하나 잡아요. 자, 짝꿍 하나 잡습니다. 자, 지금. 자, 글뽕님 짝 하나 잡아야지. 저렇게 이거 가사님도 짝 하나 생겼는데, 그죠? 글뽕님 자주 오시니까 내 하나 묶어드릴게. 쿡빵님이랑 이제 성향을 알아. 성향을 좀 활발 조용, 이렇게 성향을 묶을 수가 있어요. 쿡빵님 자주 웃으시고, 쿡빵님이랑 글뽕님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승사자님은 이제 소소하게 웃고, 웃을 때 제대로 웃고. 그러면은 이제 바알님이랑 예, 이어지고 예. 조비아님, 아 왜 내려가세요? 스테이지 위로 올라오셔야지. 조비아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 지식인이란 말이죠. 자, 지식인 뭡니까? 리트리닝 가야 돼요. 피파 지식인, 이제 거상 지식인 조비아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깊이가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어떤 대화. 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 명장 나이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생일 감사. 안 주로 요구르트 원샷 있어요. 예.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 이제 아주 앞에 스테이지 가시면은 이로사이 콜렉트콜로 원하는 짝꿍에게 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웨이터 검은 사자 있고요. 좋은 만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전 여기 오기, 아 잠깐만, 아 닿겠지. 어디 한번 봐야죠. 어, 수행원에게로 설마 튕기진 않겠지. 왔다, 됐다, 받았어요. 자, 과연 뭘 줄지. 어디 갔냐. 아 진짜 이래서 싫어. 이게 싫은 거야. 전 화끈해요. 오늘 불타나요? 처음 오셨어요? 어, 많이, 어, 잠깐, 음악 좀 바꿔야겠는데. 많이 멘트 해보기 솜씨가 않는데? 처음 오셨어요? 아, 오늘 불타나요? 아, 지금, 글뽕님이 안주 많이 드셔보신 분이야. 예, 마감 찍나요? 자, 아무튼, 자, 지금 얻은 걸로 강화를 들어가야 됩니다. 강화. 이제. 여기 있다. 장비 강화. 아 잠깐만, 이거 열어봐야죠?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걸 열어봐야 되는거지. 소고기 한 점 먹고. 자, 자, 이 노란 이벤트 주머니, 아 배꼽 서버입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NPC 클리어가 너무 힘들어요. 손님으로 계시다가 장암님이 오셨군요. 네, 어서오세요. 돌 잡죠. 아 돌 누가 못 잡습니까.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돌 잡습니다. 아, 돌 가지고 그 왜 그러세요? 아,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잡아주라고요?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불사신부 한 200개는 챙겨야 돼서 돌 가만있어. 자, 일단은 복주머니를 열어서 이 모든 이제 투구, 갑옷, 신발, 장갑, 요대 이들 중에 하나에 조각이 하나 나옵니다. 조각이 나오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과연 뭐가 나올지. 갑옷이 나오면, 의복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오픈합니다. 요대 안 돼요. 요대 아까 두 개 나왔어요. 362님 어서오세요. POR님 어서오시고요. 너부리님 어서오세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명장의 게임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노랑 이벤트 복주머니 카드 오픈합니다. 사용 5 4 3 2 1 오픈. 아이씨 괜찮아. 자, 괜찮습니다. 자, 아까 실패를 했거든요. 아, 오늘 요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모자 나온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패로 정해졌는데, 어, 돌을 얻었네, 내가. 아, 잡쓰레기가 많아. 그래, 야, 언제까지 무자보냐. 버려줘. 버리지 말고. 아이씨, 옮겨줘. 아. 자, 요대. 자, 재료를 주인 본캐에다 넣고. 자, 강화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장비 강화. 요대. 자, 봅시다. 자, 1강이 성공을 바라면서 가볍게 명장님 카드 오픈합니다. 5 4
3, 2, 1 강화. 1은 성공해야지. 바삿! 아, 오케이, 나이샷. 자, 플러스 1. 자, 이게 플러스 5만 되면은 성공인데 5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줬던 게 이유가 있네요.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 실패를 왜 기대를 하세요? 마이크 던지고 싶네. 아, 농담이고.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상인 조합.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죠. 아, 오랜만에 카드 오픈한 김에. 자, 친절한 영자씨의 보물상자 카드 오픈합니다. 자, 강화가 성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템 나오길 바라면서 5 4 3 2 1 0 카드 오픈. 무용품 체험아 괜찮아. 오케이. 아, 좋아. 아이스. 거래 불가 아니에요. 오, 자, 느낌 온다. 자, 거래 불가 아니에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600만원 벌었어. 300인가? 자, 친절한 영자씨의 보물상자 두 번째 카드 오픈합니다. 사용. 자, 거래 불가 아니에요. 자, 치세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주막 이용권 7일이면 잠깐만, 이거 7일이면 하루 이틀 아닌데? 어디 갔어 얘? 아, 좀 숨어있지 좀 말아라. 아, 주막 7일. 아, 300만원. 글쎄, 한 7일이면 내 도발부 7일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몇천만 할 줄 알은. 그래요? 자, 괜찮아. 괜찮아. 자, 무용품. 아, 자, 무용품이 있잖아요. 무용품이 얼마죠? 그러면 무용품. 아, 같은 300이에요. 아, 세계님 어서오세요. 아, 세계님 거상에는 안 들어오시고 세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괜찮아요. 아, 세계님 왔어. 자, 제 고정팬분, 아, 저를 아주 사랑해주시는 세계님 오셨습니다. 자, 카드 오픈합니다. 세계님 필타서 다다 7일이 걸리면 7일! 자, 5 4 몇 건이? 5 4 3 2 아, 멘트 중이에요. 여러분 마이크 안 드세요? 여러분 마이크 안 들리나요? 5 4 3 2 1 확인. 아, 변신꾸러미 1일이면 300만원이었나? 330만원. 그래, 알았어. 괜찮아. 아, 네, 아기님 어서오세요.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자. 거상 돌보기 쉽나요? 기본이 100단이네요. 기본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게임 하려면은 진짜 멘탈이 정말 강해야 돼요. 심신이, 어우, 야, 무슨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느낌이야, 진짜. 아, 빨리 막, 이게 답답하고, 막, 그냥, 언제쯤 나갈까, 언제 퇴원할까. 이런 느낌? 네, 패치됐어요. 아, 패치된 걸, 아, 이제 아셨네. 네, 좀 커졌죠, 화면이? 네, 떡같이 됐습니다. 줄이지도 못해서, 이거 클라도 이제 관리하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비유를 드리자면은, 거상, 재밌어 보이죠? 축구, 재밌어 보이죠? 자, 축구 재밌어 보여요.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축구 재밌어 보이고 다 좋아. 축구 EPL SBS 스브스
다 재밌어 보여요. 어, 축구 그럼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나의 개발이 나오고 나의 패스미스가 나오고 나의 똥슛이 나오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 오케이 좋아. 축구 훈련하는 거야. 리프팅하고 100개 하고 드리블 헛다리 짓기 싹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가 초보야? 세상은 넓고 축구 고수는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 한마디로 거장을 시작하려면은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많이 힘들어요. 축구도 똑같죠? 어, 축구 재밌어 보여. 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힘들고 막 지치고 욕먹고 야야 이게 들어가야 돼. 사이즈 사이즈 아 왜 안 잡아. 아 끝까지 마크를 해줘야지. 욕은 먹고 욕먹으면서 축구를 하고 욕먹으면 욕먹진 않지만 이제 어떤 그 간접적인 역이죠. 어, 어디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던전도 쉽게 못 들어가고 뭐 몬스터도 쉽게 못 잡고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예. 거장 재밌게 하고 고수가 쓰는 뇌검 해보고 싶다. 나도 뇌검 한 세 달 걸렸어. 세 달. 토요일 아침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아침마다 경기 나가는데 조기축구를 나가요. 조기축구 뭔지 알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상대방이랑 할 때 호칭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역습하는 걸 봤는데 제가 패스 야야야야야 야로 해서 야로 끝납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지만은 아 전 평타 이상 합니다. 미드필더를 뛰고 있기 때문에 평타 이상 플레이를 해요. 예. 상대방 아 내가 이제 그래서 내 상대방 이제 역습 찬스니까 상대방 오 역습 오네 하고 이제 마크 하려 왔는데 그때 웃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누구 패스 막 이래야 되는데 야야야야야야 하다 뺏기면 아이씨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장난 끝. 맨날 이거야. 계속 오케이 아 좋아 장난 끝. 뭐 이게 뭐 홈런 슛 나오고 막 이게 뭐 예, 목런 슛 나오는데 그냥 아이씨 뭐 하냐. 그래 장난 끝. 계속 장난 끝이야. 어 이게 바로 조기 축구입니다. 입축구라고 하죠 흔히. 근데 여러분들 조기 축구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웬만한 그 축구 공은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걔 허접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셨어도 난 맨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무시를 했어. 아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이랑 축구를 해. 아 이분들 너무 나이대 있으신데? 이 생각했는데 와 무슨 페인팅 동작까지 해가지고 무슨 롱패스랑 뭐 킬패스를 장난 아니게 찌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륜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조기축구에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항상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아 그리고 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 그런지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가 예 그런 깡다구로 무슨 전쟁하는 줄 알았어. 6.25 터진 줄 알았어. 그냥 살인 태클 해버리고 그냥 자 아무튼 토요일마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딱히 그랬던 건 아닌데 골도 넣었었는데 상대팀이 그렇다고. 상대팀이 아유 예 네 말씀하세요. 세계님 말씀하세요. 이따 저작거리에서 뵙시다. 아 지금 저작거리인데요? 지금 저작거리에요. 세계님 지금 제가 저작거리에요. 지금 아 물 또 설레이게 또 제 진실의 종아 울려라. 오셨나? 아직 안 오시는 걸로 아는데 어 팔렸다 저거 팔렸다. 330이 아니었나봐 분명히. 어? 아 도철 팔렸구나. 오케이 나이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개래 야 근데 너무 맵네요. 입에 깐 그런 애들이. 자 여러분들 패치가 됐어요. 자 패치가 돼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패치가 진행되는데 패치의 내용이 이제 쓰리클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아이템을 솔플로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쓰리클라에도 쓰리클라 이상은 고정적으로 10%만 적용이 되고요. 뭐 여러모로 이제 원쿨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쿨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쓰리클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심?
뭐가 더 좋은가요? 근데 3쿨은 몰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2쿨이요? 그럼 난 뭐 한 거야? 아씨 2쿨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아, 3쿨과 1쿨의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요. 아, 이제까지 키워왔는데 그걸 또 버리기에 좀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없는 돈도 다 해봤는데 돈 많은 것도 아니지만 네, 말씀하세요. 모아님, 3쿨이 몰이가 잘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어, 여러 이게 범위가 넓게 되니까 아, 어서오세요. 21님 어서오세요. 3쿨 가는 게 좋아요. 용장 수가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용장이 어떤 수가 달라지죠. 효율 보면 2쿨이 몰이는 가장 좋아요. 아, 그래요? 3쿨이면은 3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퍼져서 더 많이 붙을 수 있지 않나요? 귀서. 아, 귀서라 칠 뻔. 귀화. 아, 시선은 떨어질 줄 모르고. 어? 조선기서 3억.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흔들리지 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2쿨이 많이 붙고 잘 붙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만. 아, 창잡이 없지? 네, 필요한 게 조선기서랑 중국기서인데. 중국은 이렇게 하네. 아, 내일 캐시템 할이에요? 아, 사지 마세요. 어, 급하게 치셨네. 사지 마세요! 추석 할인 시작할 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천군만마가네요. 제 옆에 제갈공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책사가 아주 그냥 아, 조언을 잘해주시고 있네요. 캐시된 하림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잠깐 이제 외람된 얘기인데 와, 계력 진짜 쫀다. 너무 잠시만요.